출발했습니다. 사고도 예. 많고 문제도 많이 생겼었던 그 트랙입니다. 사실 우성민 선수는 전대형 선수와 같은 뭔가 만들어진 다져진 날렵함이 보인다면 유창현 선수에게는 예전 문호준 선수에게 볼 수 있었던 약간 천재성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그런데 이재인 선수 오늘 약간 좀 눈에 안 보이긴 합니다. 네, 뭐 전경기에서도 1위를 했었는데 유창현 선수가 어느 정도 그림 만들어줬던 상황이고 네. 근데 사실 괜찮아요. 이재인 선수 많이 처지지만 않고 어느 정도 포인트 합산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그런 포지션을 맡고 있기 때문에 황선민 선수나 전체적으로 퀸센화이트는 역시나 스피드전에서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스피드전에서 능력치와 숙련도가 있는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무리한 몸싸움을 안 해요. 사고구간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곽인숙을 살펴보면서 최근에 퀸센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멋진 주행 그 이후에 이재인과 손우현. 확실히 퀸센 블랙이 현재 지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곽인 선수의 플레이는 눈에 띄거든요. 이 경기에서는 그걸 문민기 선수가 막아냈단 말이에요. 과연 곽인 선수 이번엔 누가 말릴 수 있을지 굉장히 재밌습니다. 상대사의 손우현이 3위까지 위에 올랐고 황선민과 우성민이 3, 4위 싸워. 조다운 선수가 지금 너무 많이 쳐져 있어서 선두권에서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그림이거든요. 네. 손우현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 손우현이 많이 밀렸죠? 이거 이재인 선수가 손우현 선수 많이 비벼줬고 황선민 선수가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또 2, 3, 4 마크를 해주고 있어요. 퀸센 블랙은 어떻게든 승부 한번 걸어서 몸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합산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밀리거든요. 문민기가 손우현과 싸우고 있습니다. 드럽게 뒤로 많이 밀려있지도 않아요. 아 이거 이재인 선수가 많이 파고 들긴 하는데 이제 버텼고요. 그래도 박인수 귀에 있거든요. 이거 하면서 들렸어요. 들렸어요. 이러면 황선민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황선민이 따라가나요. 박인수 그런데 이번에 1-3-5 네. 야 마지막에 약간 비벼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블랙이 아 들려나 얻어냈네요.